제일 중요한 거는 우울증 약 다시 먹는 거야. 그거는 다시 먹어야 돼. 왜냐면 나는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우울증 약 끊으라고 하거든. 근데 본인은 지금은 먹어줘야지 돼. 사람이 의지가 나야 뭐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잖아. 의지가 생겨야지 뭐를 밖에 나가서 내가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의지 자체가 안 든다니까 지금은. 그게 본인이 일단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머리가 약간 멍해질 때 없어?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러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레드 썬 나는 것처럼 한 번씩 머리가 되게 멍해지고 기가 한 번씩 훅훅 빠져.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특이해. 뭔 말이냐면은 머리도 한 번씩 맹해져. 근데 이게 본인 말대로 조금씩 자주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가 또 어쩔 때는 심장처럼 별 느낌이 없게 이렇게 뛰다가 이런 게 되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 거에 기복이 되게 많아 본인이. 그리고 이게 피로감이 자도 사라지지 않아. 뭔 말인지 알아? 항상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게 본인이 이 눌린 기운이 너무 많거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지금 본인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중심이라 그러지 그거를 그런 거에서도 많이 조금 흐려져 있는 것도 있어. 거기에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우울해. 우울증 없어요 혹시? 좀 심해. 많이 있죠, 우울증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게 있냐면 인간한테 많이 치인 부분이 있다고 나는 느껴져. 내 부모도 한테도 치였고 본인 자체가 외부 인간 관계에서도 거기서 치인 것도 너무 많다고 나와. 우울증 약 같은 거는 먹어요? 지금 먹다가 비싸가지고 좀 끊었어요, 몇주. 몇 주를 끊었어. 그리고 본인이 우리가 학생 때라 그러지 뭐 학교를 다닐 때 학생 때 탈선 아닌 탈선이라든지 방황 아닌 방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어 안 했어? 자주 있었어. 자주 있었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에서도 많은 부분이 부딪힘이 있었겠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 때였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잖아 어쨌든. 네. 근데 아직까지 그때의 어떤 겪었던 그런 것들의 트라우마성? 그런 거가 본인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조금 많이 있어. 본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주 자체도 굉장히 세거든 이게. 그리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사주야 이것저것에. 본인이 사실 부모 덕도 크게 없다고 나오거든. 덕이 있을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왜냐면 본인 사주가 외롭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적인 것으로 필요 요건이 되는 거야. 여기서의 부족함이 있어야 내가 외로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 사주의 그런 기운 자체가 조금 있어.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느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슬프고 딱하고 안 된 마음이 많이 들고 지금은 일단 내가 봤을 때 우울증 약을 조금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조금 더 먹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 약을 병원에서 조절해줘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본인 자의적으로 만약에 아예 안 먹는다고 끊어버리면 이게 나는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 한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나 이런 것도 들고 그러지 않아? 살기 싫은 마음.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 들어서 무기력하다 그랬잖아 내가. 기가 다 빠져 있다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내가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적인 거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럴 상황도 아니거든 지금 멘탈 상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있잖아. 멘탈 박살났다고 멘탈이 바사삭 됐다 그러잖아. 그런 어떤 정도의 약간 멘탈의 무너짐이 조금 있어.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일단은 우울증 약을 치료를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본인이 일적으로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찾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 이 사주 자체는 아예 공부나 학업으로 풀기보다는 예체능이라든지 기술적인 거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좋거든요. 따로 본인이 지금 하려고 생각해 놓은 게 있거나 그런 건 없어? 미용이나? 미용 그죠? 그런 거 좀 찾아볼까? 찾아볼까? 근데 미용은 그걸 알아야 돼. 사람 상대를 해야 되거든 이거는. 본인은 사실은 그런 게 있어. 약간 사람이 좋아. 사람이 싫은 건 아니거든. 근데 사람이 어떨 때는 무섭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대인기피증처럼 그런 부분도 있거든. 왜냐면 본인이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친단 말이지. 미용 쪽을 할 거면 조금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아니면 그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 뭐 애견 미용 같은 거.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을 이렇게 상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정서적으로 불안한다거나 우울증 같은 게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동물한테서 이렇게 치유받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애견 사업이 많이 부흥하고 있으니까 애견 미용 쪽이나 뭐 요런 쪽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본인도 어떤 자격증 같은 거를 좀 따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뭐 물론 헤어 디자인이라든지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미용적인 거 그런 것도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하면 내가 더 오래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을 계속 상대해야 돼서 이런 우울증이 괜찮아졌다가 괜히 그런 직업을 가짐으로써 더 이렇게 나중에 심화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은 동물 애견 미용 뭐 이런 쪽으로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진로 방향을 생각해 볼 때 애견 미용 쪽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나라에서 그 배움 카드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기회에 자격증을 따요. 응? 그렇게 따가지고 빨리빨리 그거를 해줘야지 돼. 왜냐면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기술을 또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잖아. 자격증만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 샵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일도 해보고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고정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 치료도 해가면서 이게 이어지면 그래도 금방 나아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증상이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럴 때부터 조금 더 지속돼서 잠재돼서 나온 것 같아. 지금에 와서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한 번에 확 터진 우울증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쌓였던 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터진 우울증으로 선생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울증 약 다시 먹는 거야. 그거는 다시 먹어야 돼. 왜냐면 나는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우울증 약 끊으라고 하거든. 근데 본인은 지금은 먹어줘야지 돼. 일단은 조금 먹어가면서 줄여가면서 끊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집 근처에 이렇게 절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108배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절을 조금 해. 왜냐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절을 오래 하면은. 그렇게 해서 머리를 좀 맑게 해야 돼. 머리가 지금 너무 맹하고 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곳은 가는 것만으로도 기가 충전이 된단 말이야. 거기는 기운이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발걸음이 닿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한테 기가 쌓여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금씩 가면 좋아. 그리고 이게 20대 지금 초반이잖아. 본인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올해가 제일 힘들 수 있어. 올해까지가. 올해가 제일 힘들고 내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되면 조금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거를 얼른 따야 돼. 뭔가 자격증을. 그리고 꼭 애견 미용이 아니더라도 사람 너무 많이 상대 안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전문 그런 걸 취득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어.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우울한 증상이 아주 지속이 된다거나 그러면 여기저기 선생님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주면 그거 조금 잠재워지는 거 부적을 내가 해서 해줄게. 왜냐면 이게 우울증 약만으로는 조금 어려워. 그리고 사람이 의지가 나야 방법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잖아. 근데 의지가 안 나지 않아? 네. 의지가 생겨야지 뭐로 밖에 나가서 내가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의지 자체가 안 든다니까 지금은. 맞아요. 의지가 안 들어. 그래서 이 의지가 들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본인이 일단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를 줘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의지가 조금 생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적을 내려가지고 줄게. 그래서 그걸 좀 들고 있고 밤에 꿈꾸는 거 악몽 꾸는 거는 조금 견딜만해? 괜찮아?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찝찝하기는 하죠. 꾸고 나면 찝찝하고 그런 거는 머리맡에 수출 조금 사서 둬. 자꾸 꿈자리가 너무 사납고 그러면 수출 좀 사다 두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때 문자할 때 문자 보내주면 악몽 좀 덜 꿀 수 있는 것도 있거든 부적이. 그거를 같이 내려서 해줄게. 그렇게 해서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근데 빨리 뭐를 배우기는 해야 돼. 이렇게 가만히 허송세월로 계속 보낼 순 없잖아. 아 근데 그렇게 무기력한데 오늘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는? 있었어. 어떤 부분으로? 환청 같은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환청?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지. 그 증상이 우울증, 무기력증에 선생님이 이미 공수를 다 냈잖아 처음부터 그 부분을. 내가 본인 처음 봤을 때 말한 내용이 사실 다 맞았거든. 거기에 환청은 이 가물에서 조금 오는 거야. 신가물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 소리가 환청이 들릴 때 내용 같은 게 생각이 나?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그걸 따라 읽고. 환청으로 그게 들려요? 네. 주된 목소리가 여자야 남자야? 주로 여자. 주로 여자지. 아까 내가 이 집안에 우때에 여자 젊어서 간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런 여자가 있어 본인한테. 쉽게 설명을 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면 우때 조상이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잖아. 젊어서 간 여자 아는 사람 없냐고. 왜냐면 본인한테 자꾸 비춰서 보이거든. 그래서 환청의 소리도 그 젊은 여자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 귀신을 조금 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부적이 있어. 그거를 해서 줄게. 왜냐면 본인이 지금 이런 무속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에서 최선으로 내가 해준다면 그 부분을 내가 부적으로 해줄 거고, 아까 부적도 물론 부적이지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이거 정신과 치료를 병행을 해야지 돼. 이게 우울증이랑 환청, 환각에서 분명히 오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거 플러스 영적인 부분은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이게 본인의 인간적인 부분만에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해결을 해야 돼. 이따가 문자로 집 주소 그 부정 내려서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집 주소를 남겨줘야지 돼. 집 주소를 남겨주고 본인 전화번호랑 이름 남겨주고 문자로 한 번 더 남겨주면 거기로 보내줄게 해서 기도 내려가지고 해줄 테니까 그걸 좀 들고 있어 봐봐. 그렇게 하면은 조금 괜찮아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병원 치료만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병행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